실제로 출애굽기 3장하고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 모세를 불러내는데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변명을 하고 계속 못한다고 그래. 뭘 시켰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 지도자로 모세를 딱 마음에 두신 거야. 그래서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런데 이 모세를 데려다 쓰기가 참 어려워. 고집이 센가 보다. 이 3장, 4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리더감이 아니야. 안 하려고. 부담스러운 것도. 나는 모세도 좀 이해가 가요. 그래요? 네, 왜냐면 왕자였다가 또 도망자였다가 방랑자였다가 막 이랬는데 다 귀찮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인물을 데려다가 결국은 우리가 뭐 이해하고 알고 있듯이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병술이라고 할까?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걸 보면 정말 위대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재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잠재력을. 현재 지금 드러난 것보다도 잠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데, 그러면 모세를 뭘 보고 부르실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모세가요, 패션이 있어요, 열정. 모세가 열정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그 열정을 보셨던 것 같고,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애굽 사람 막쳐 죽인 적도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예. 싸움을 잘했네요. 그건 좀 나쁜 방향으로 표출된 거지만, 이거 방향만 잘 다듬어주면 이 열정이 그렇죠. 좋은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또 이끌어가고. 물론 뭐그 열정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막몇번 폭발하기는 해요.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 이걸 잘 다, 이것도 에너지니까 잘 다듬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분이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품. 물론 아까 뭐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참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고 부르시지 않았나 한데, 이거 설득해 가지고 쓰는 게참 힘들어.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못 하겠다고 자꾸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하려는 사람은 그래도 데려다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근데 하게 만들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이 이 모세는 핑계를 대고 그를 설득하고 또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시는 그 과정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하고 대결하는 그 요체는 뭐냐면, 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바로가 아마 순순히 보내주지 않잖아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바꿨다가 10가지 재앙을 그러면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바로하고 바로를 대결하는 설득하고. 과정이 나오는데, 비슷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엇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참 모세가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소명을 받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원하는 일꾼은 아니었다. 그냥 헤드헌터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대단하신 헤드헌터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지극했기 때문에 다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고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되게 보이는 것 가지고 딱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실적 가지고 사람을 스카우트도 하고 그렇죠. 일을 맡기지만은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니까 네. 네,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만 참 그렇게 성품 또 그 마음에 있는 순수한 열정 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것은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참 좀 특이한 말 같은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의인화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람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고 듣고 느끼고 예? 또 불쌍히 여기서 예? 이들을 이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저들을 이제 건져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네가 가라.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그 이드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광야에서 묻혀 살고 있을 때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얘네들 뭐 자존감도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뭐 또 이제 와서 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처음에는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활도 자기 어떤 야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꿈을 좀 내려놓으면 그냥 그렁저렁 적응하고 살고 살다 보면 그 생활도 그냥 나름대로 살만하고 또 뭐 변화는 없지만 안전하기는 하고 밥 먹고 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데 뭐 그런 걸 합니까? 또 그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냅니까? 뭐 이런 얘기. 또 심지어 나 그들이 와서 누가 너 보냈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로 그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뭐 증거를 보여라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보낸 증거 좀 보자.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이제 쓰던 말들을 쓰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웅변이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선동을 하고 막 끌고 나가는데 나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40년 동안 말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안 가려니까 이유가 많죠. 예. 네. 안 가려고 그러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이유도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같이 가줄게. 아. 그건 다 되는 거죠. 게임 끝이네요. 예,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직접.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데 또 하나님 실제로 표징도 줘요. 표징. 내가 너 만났다는, 내가 너 보냈다는 표징을 줄게. 이렇게 표징도 주고. 사람들은 뭔가 봐야, 봐야 믿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걸 보여줘라, 아까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 나 말 못합니다. 말을 잘해야 사람들 믿죠. 어눌한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론을 붙여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게 모든 것에 대한 사실 해답이에요. 그런데도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결국 모세의 본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 말 잘하면 아론을 보내든지,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많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보내려고 합니까 하는 거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마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이거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 원래 그 애굽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자랄 때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유모처럼 들어와서 모세를 키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족에 대한 이렇게 생각도 주었을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가르쳤을 거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한 40세 이 왕궁에서 이제 왕자니까 그래도 바로의 저 공주의 이제 아들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 민족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막 괴롭히거든, 학대하거든. 그래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거지. 왜 저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요.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애굽 유대인끼리 싸워. 그러니까 아니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싸우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당신이 뭔데? 왜? 우리한테 참견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이 지난번에 한 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인했잖아. 다 알고. 자기하고 함께하고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알려지면 내 목숨까지 위태롭겠다 해서 도망간 게 그 광야거든. 그래서 그렇게 지금 40년이 지나온 거야. 진짜 큰 그러니까, 상처였을 것 같아요. 예, 상처죠. 상처.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 써먹으려면 그때 찾아오시지. 그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있고 그치. 나름대로 힘도 있고 젊고 힘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놔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나 여기서 그냥 꿈 싹 접고 마음 비우고 양치다가 그냥 가고 그냥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왜냐면 대개 사람들이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맞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불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 가지고 있어. 지팡이. 그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있는 거 아무리 없어도 이 지팡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결국 이 지팡이 가지고요. 나중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뱀이 됐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나일강을 해서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홍해를 칠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간에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목동 모세에게 붙들렸을 때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 발휘했던 또 활용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 사람은 많고 뭐 5천명 만명 먹을 것은 없고 예? 돈도 없고 구할 때도 없고 뭐 이러자 없는 거 근데 뭐 있는가를 찾아보란 말이야.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를 하셔. 근데 보니까 사람 숫자로도 헤아리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하나 가는 거야. 오병이어야 그게. 그 있는 것에서 역사해서 5천명 만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비록 적은 거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활용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 표현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나가요. 그래서 비록 적은 거라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누가 붙들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톨스토이가 쓴이 펜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또 네가 평소에 잘하던 거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놔서 주님이 붙들기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 있는지 보고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걸 딱 붙들고 쓰임을 받는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소명받기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